오늘 머니스 2024년 6월 28일자 기사네요. 대통령실 윤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멋대로 왜곡이라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사 직후 제기됐던 다양한 의혹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차선을 열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선의 광화문 시위대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도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에 이태원 참사 한 달여 뒤인 2022년 12월 5일 국가 조찬회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왔다. 김전 의장은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하게 의심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런 내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라고 얘기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천안함 이태원 참사, 강원도 펜션 14명 정신조종 자살 사건,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서 모 아파트 주부 5명과 심리학과 조교 2명에서 7명의 투신 자살 사건, 고 안재환과 최진실 및전 남편 남동생 최진영 전 매니저 등 해서 5명의 죽음 모두가 개인적으로 난 Y 기업의 정신조종 자살 살인 및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 혼란 여론몰이 정신조종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태원에 몰린 젊은이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한날 한시에 이태원 좁은 골목에 모여 뒤에서 한 사람이 어떤 지시 명령을 따라서 밀어 밀어라는 명령에 의해 엄청난 조종 세력에 의해 압사당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고 최진실이 Y 기업 정신조종으로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Y 기업은 네티즌의 25억 악성 루머 사채설을 최진실이 그걸로 인해서 네티즌의 악성 루머 때문에 최진실이 자살했다고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서초 경찰은 국민 배우 고 최진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45억 안재환 사채설 중 25억이 고 최진실이 돈이라고 악성 루머 네티즌을 찾기 위해서 단호하게 칼을 뽑은 지 하루 만에 서초 경찰은 언론에 발표하기를 고 최진실을 죽음으로 몰은 25억 사채설 진원지는 언론에 공개된 네티즌이 아니고 조사해보니까 모 기업이 지하 조직에서 은밀하게 제작한 찌라시를 증권가에 뿌렸다며 그 기업은 너무 치밀해서 잡을 수 없었다고 하며 증권가 직원 2명만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끈질기게 지장했던 그 기업이 그 찌그러진 제작 기업은 누구겠나?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Y 기업이죠. 우리 가족이 이 Y 기업의 정신조종과 안방 금고에서 Y 기업이 내 자동차에다 도청 장치를 하다가 들키니까 그 사람이 Y 기업한테 돈 300만 원 먹고 당신 차에 도청 장치를 하라고 시켰다. 이게 발설돼 버리니까 그 사람의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내딸 명의의 그 관악구 그 빌라 그 매매 계약서를 안방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기 위해서 내딸 정신을 조종해서 그걸 꺼내고 난 다음에 그 기억을 삭제를 시켰어요. 그런지 이제 내 딸은 정치외교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영적 능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엄마, 내가 이상해.
내가 아주 중요한 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인 엄마가 가서 내 딸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삭제된 기억이 모든 기억이 회복될지어다 그러고 기도를 한과 동시에 아빠 금고에서 소를 꺼내다 Y 기업의 하수인한테 선능력 몇 번 추구에 갖다 줬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 그것이 내가 인터넷에 하나님이 즉시 올리라 해서 인터넷에 그걸 즉시 올렸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저자들이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네 딸을 정신조정해서 자살하도록 할 거다. 그때 그 자살을 풀리기 위해서는 네 자신이 안수기도 하든지 지 스스로 보혈 찬송을 부르면 풀려진다. Y기업의 정신조정이 풀려진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인터넷에 나가고 난데 증거인멸의 1인자인 Y기업은 내 딸을 정신을 조정해서 내 까운 끈을 가지고 지 목을 매는 흉내를 자꾸 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좀 더 강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것도 최진실이처럼. 최진실이나 안재환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을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엄청난 강력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풀려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당하면서 사이 곳곳에서 Y기업이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언제나 여론몰이로 디도스 사이버 테러나 강원도 펜션 14명의 정신조종 전부 인터넷으로 이걸 조종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터뜨릴 때마다 인터넷 내 글을 묶어버리고 뭐 악성 루머를 갖다 퍼뜨리고 이런 짓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태원이라든지 천안함 사건 이건 천안함 사건은요 모든 여론몰이 대형 사건을 터뜨릴 때 Y기업은 그 누구를 죽여놓고 그것이 나로 인해서 발설되고 문제가 되면은 그다음 큰 사건을 터뜨리더라고 여론몰이로 그 사건을 숨겨버리고 다른 큰 대형 사건을 살인 사건을 터뜨려서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살인 사건을 터뜨려서 저 이슈가 그쪽으로 몰리도록 하는 거예요 언론이 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천안함 사건이 먼저 터뜨려놓고 이틀 후에 고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이 죽었어요. 한번 거기 조사해 보세요. 최진영 죽는 날짜하고 지금 저기 날짜가 많이 10여 년이 지났지만은 최진영이 죽는 날하고 천안함 사건이 이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모든 디도스 사이버 테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모든 연예인 킬러인데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말썽이 생기면은 대형 사건을 터뜨렸는데 그것들은 그 사람이 죽고 2, 3일 지난 뒤에 하는데 최진영 사건은 터뜨려 놓고 최진영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런 것을 우리 또 가족이 당한 것을 그대로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정신 조종하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제 이태원 참사하고 천안함 사건, 강원도 펜션 14명의 사건은 범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터넷을 보고 와서 강원도 펜션에 모여서 다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씩 다 여탄가스 털어놓고 다 부탄가스 털어놓고 다 죽게 전부 해서 열리면 그렇게 죽였는데 범인이라고 Y기업이 내세운 사람은 경찰은 그것을 조사하고 끝내면서 이 범인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절대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전국 각지에 불특정 특정 다수를 모여게 해서 강원도 패션에 모여서 남자 둘 여자 하나로 해서 다 전부 부탄가스로 죽일 만한 위인이 못 됐다는 거예요. 매우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 Y기업은 이렇게 대타를 해놓고 이런 사회 여론몰이 이런 혼란을 주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 천안함 이태원 참사 강원도 펜션 14명 정신조종 사건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서 모 아파트에서 주부 5명 추락 정신조종 추락 투신과 심리학과 2명을 종교 둘 다 7명이 다 죽었어요. 이것도 뒤에 자기 자신이 아니고 심리학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Y기업이 해난 지시라고 나는 생각하죠. 이 우리 가족이 당한 모든 것들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처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 6월 28일자 기사 대통령실 윤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에 멋대로 왜곡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